그렇지. 풀었어? 아, 거기다 누른다고? 아. 아, 그래? 자, 그래요. 뭐, 시간은, 그냥, 1분 정도. 뭐, 그 전에 한번 있겠지만. 그래요. 답은, 4번, 맞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단어들 이런 거 그래요 중요하죠 그지?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지 그래요 뭐 이거 그저 guilty 뭐야 죄책감 guilt에서 뭔가 죄책감 있는 그다음에 뭐 frightened는 매우 두려워하는 frightened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뜻이야. 내가 무서워하네. 내가 grateful. grateful. 뭐야? 감사하는. 이 grateful은 감사하는이야. 그치? 자, 보니까 뭔가 두려워, 무서워하고 있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하고, 잠깐 그거 했다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봅시다. 아무튼 신경 거기까지는 뭐 밑에 있는 그것만 알면은 괜찮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주제 이런 것도 좀잘 봐야 되는데. 자, 그래요. Sorry, sorry, 미안해. 자, Joanie went horseback riding with her older sisters. 그죠? 자, 조니는 여기서 고 ing죠? 고 ing, 고 ing 뭔지 알지? 뭐뭐 하러 가다. 자, 조니는 뭐 말을 타러 갔다. 말, 뭐 승마 맞나? 승마하러 갔다, 맞지? 그녀의 언니 들과, 그지? She had a hard time keeping up with them because her pony was half the size of their horses. 자, 요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자, 이거 이제 하는 사람이지. Have a hard time ing 라는 표현이지. Have a hard time ing 뭐 오른쪽에 가는. 자, 뭐뭐뭐 하는데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지? Have trouble ing 그런 거 같지? 자, 그녀는 이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자, keep up with, keep up with 뭐예요? Keep up with. 자, keep up with는 뒤처지지 않고 쫓아가다라는 뜻이에요. Keep up with, 뒤처지지 않고 쫓아가다. 자, 그러면 그녀는 뭐예요? 뒤처지지 않고 쫓아가는데. 뭐 했다? 뭐 힘들어 했다라는 거야. 뭐 그들을 지하철에 자 because 왜냐하면 그녀의 포니 뭡니까? 조랑말 말 어린 말 있지? 그 그녀의 조랑말이 모여서 그 언니들의 말의 크기의 절반 반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럼 언니들이 좀 해야지. 자, I'm half 이렇게. 자, 그 다음에 her sisters on their big horses thought it was exciting to cross the river at the deepest part. 자, 뭡니까? 그녀의 언니들 주어. 자, 이거 한 채로. 그들의 큰말 위에 있는 채로 언니들은 생각했다. 재미있을 거라고. 그지? 여기서 it to 이게 가져오는 거지. 자, 뭐가 재미있을 거다? 자, 강을 건너는 거지. 그런데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진짜 언니들이 좀, 맞아요. 아니, 좀 혼나요. 자기 동생은 생각도 안 하고, 그지? 자, they never, 여기 좀 중요한, 여기 아니구나. 여기 좀 나왔었네. They never seem to notice that Johnny's little pony sank a bit deeper. Deeper, 맞지? 자, 뭡니까? 그들은 절대로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자, 뭐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자, 뭐를 알아차리는 거야? 조니의 작은 조랑말이 약간 더 깊게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런 거지. It had rained earlier that week, and the river was brown and swollen. 자, 뭡니까? 비가 그치 그 주에 더 일찍 그 주 초에 비가 왔었죠. 그치? That week는 그 주에요. 그리고 그 강은 갈색이었다. 이제 갈색이라는 것은 밑에서 흙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치 좀 뭔가 좀 물량이 많은 상태지. 그죠? 자, 그리고 수완은 돼 있었대요. 자, 수완은 뭐야? 원래는 swell is 나온 거야. swell. swell 하면 이게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부풀다. 자, 여기 swollen 하면은 얘가 pp 형태거든요. pp로서 그 강이 BPP예요, 저기. 그래서 강이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시제, 당연히. 이거 시점보다 그 더 이전이니까 대각을 쓴 거고. 자, 아무튼 물이 많은 상태였다. 뭐 그런 거지. As our pony walked into the middle of the river, Johnny turned pale. Staring at the swirling waters rushing around the legs of her pony. 자, 애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뭡니까? 그녀의 조랑말이 강 중간으로 걸어서 들어왔을 때, 강 중간이 제일 깊죠? 네. 조니는 이거 되었다. 뭡니까? 창백한이지, 창백한. 조니는 창백해졌다. 자, 여기서 turn 나오고 pale 나오면 여기서 turn이 몇 형식? 2형식. 얘가 상태? 변화. 그래서 보호자리. 오케이? 자, 창백해졌대요. 자, 뭐 하면서? 컴마, 이제 이거 분사 구문. 자, stare at 하면은 뭐를 응시한 거지. 뭐를 응시하면서. 자, 뭐를? swirling waters. 뭐라 놨습니까? 소용돌이치는 물이. 뭐 한 거예요? rush. 뭐예요? 돌진한 거지. rush. 돌진한 거야. 뭐 주위로? 그녀의 조랑말의 다리 주위로 소용돌이 치는 물이 돌진하는 거를 응시하면서. 그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 자, 여기서 ing 나왔는데, 자, ing 왜 나왔죠? 네. ing 왜 나왔어? stare at? stare at이 뭐니까? 보다,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잖아. 오케이? 여기서 얘가 지각동사로 나온 거야. 지각동사라서,
오시자리에 ing 또는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지.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이 되죠? 맞지? 그래서 ing 쓴거야. 왜 ing 쓴지 알아야 돼. 자, 아무튼 되게 지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죠? 뭐 여기 tail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her heart started to race and her mouth became dry. 그녀의 심장이 race는 뛰다죠.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이 말랐다는 말. 그러니까는 그렇지. 답이 4번. 되겠죠? 오케이. 자, 됐지?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도깨비는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